안녕하세요, 마카롱님. 제가 저 홍천에 은행나무 숲에 지금 다시 왔거든요. 근데 지금 날짜상으로는 오늘이 최고의 그 절정기일 것 같아가지고 왔는데 지금 절단 났습니다. 여 보시면은 은행나무 잎이 다 떨어졌어요. 노란색은 커녕 지금 다 떨어졌습니다. 이런 사태가 있나 진짜. 며칠 전에 여기 바람이 좀 세게 불었거든요. 그때 제가 살짝 좀 염려가 되긴 됐는데 아쉬워가지고 한번 노란색 물들 때를 보고 싶어 왔는데 다 떨어지십니다. 이거 보는 것처럼. 원래는 제가 은행나무 여기 그 단풍을 예쁘게 볼 수 있는 폭이 아닙니다. 이게 지금 노랗게 다 떨어졌잖아요. 근데 그것도 모르고 저도 그렇지만은 이 방문객들이 진짜 많이 왔어요. 지금 평일인데도 불구하고. 좀 많이 아쉽네. 두 번 연달아 들이대갖고 바닥에 떨어진 이 남은 잎만 지금 보고 있습니다. 저 안으로도 다 떨어졌네. 혹시나 저 홍천에 은행나무 숲 그 단풍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분들은 그 현재 상태가 이러니까 그 안 오시는 게 그 좋을 것 같네요. 그냥 뭐 단순하게 오는 것은 몰라도 하여튼 은행나무 잎은 다 떨어졌습니다. 이쪽에도 그렇네. 이쪽에도 거의 다 떨어졌고. 아, 이제는 내년을 또 기약을 해야 되네요. 그것도 나무 숲 사이로 들어오니까 공기도 그 신선하고 왔는 김에 어차피 즐겨야지요. 지금 은행나무 숲 안에까지 지금 쑥 들어왔거든요. 들어왔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뭇잎이 거의 다 떨어졌네요. 더 이상 볼 게 없습니다. 그래도 뭐 왔는 김에 산책도 할 겸 이리저리 지금 돌아보고 있거든요. 하여튼 저 이 영상 보시고 은행나무 숲에 그 오실 계획이 있는 분들 현재 상태가 이러니까 그 아시고 그 오시면 좋겠네요. 암만 그래도 참 많이 아쉽네. 두 번이나 연달아 와가지고. 그것도 바닥이 노란색하고 그 푸른색하고 뒤섞기가 있으니까 요런 것도 괜찮긴 괜찮은데 계곡 이쪽으로 지금 단풍이 색깔이 지금 물이 많이 들었네요. 강원도 이쪽은 절정기가 맞기는 맞아요. 계곡 요 바로 밑에 계곡이거든요. 이쪽으로 지금 물이 다 들었습니다. 아, 이쁘다, 이거. 이쁘지요? 은행나무 보러 왔다 갔지. 그냥 이 단풍만 보고 갑니다. 아, 이쁘다. 저 나무 숲 저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저 안에도 색깔이 좀 노랗게끔 보기가 괜찮네. 아, 여기도 단풍 이쁘다. 원래 계곡 근처에 있는 단풍이 물이 더 잘 들어요.
아, 여기도 언제 뭐 거린 건데. 은행나무 보러 왔다가, 예? 은행나무는 못 보고 차라리 이게 더 낫네. 아, 이쁘라. 원래는 참 강원도에서 이렇게 단풍 구경을 이쁘게 하고 있습니다. 참 이런 거 보면 어떤 쪽에는 참 이런 걸 참 자연스러운 이런 풍경을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기도 하고 지금 이 순간은 그렇습니다. 야, 이 나무 숲 안에 단풍이 완전히 대박이네. 딱 절정기네. 바닥에 노란 단풍, 빨간 단풍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이것도 너무 진짜 보기가 좋아요. 그래도 좋다. 뭐 좋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. 지금 너무 이뻐가지고 꽁 대신 닭이라고. 이 풍경이 정말 개안네. 이쁘지? 이 단풍나무 떨어진 숲길을 이 바삭바삭 소리 들으면서 걷는 것도 진짜 힐링이 됩니다. 아우, 저쪽에 또 빨간 나무가 억지로 또 잘 들었다. 아, 이쁘다. 이제 가을 단풍 치고 나면 이제 또 추워지겠네요. 네, 마카롱님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